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여기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차 소리가 많이 들릴까봐 걱정인데. 잘 들려요? 아, 잘 들리는구나. 다행이다. 어우, 벌써 만 분이 다 들어오셨네. 일단 오늘 저희가 아송패,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진짜 많이 해주셔서. 진짜 오늘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 왜 목소리만 하냐고 그러시는데, 여기 버스 자체가 껌껌해서 얼굴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만으로도 만으로 소통이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VM을 켜게 됐어요. 오늘 생일이니까, 제 생일이 이제 한 4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생일이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질문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 있을까요? 오늘의 TMI, 리허설 끝나고 버스 안에서 잤어요. TMI고요. 아, 오늘 뭐 먹었냐고요? 오늘 저희 점심으로 순댓국 먹었어요. 순댓국. 미역국은 못 먹고 순댓국으로 먹었어요. 제가 요즘 추천하는 노래. 제가 요즘에 무슨 노래를 듣고 있을까요? 그 악동 뮤지션 선배님들 신곡 있잖아요. 제목 되게 긴 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되게 길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형들이 또 케이크도 줘가지고 케이크도 받았어요. 되게. 제가 이렇게 보이스로 하는 게 아마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라디오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 컨셉을 잡아서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딱 직접적으로 소통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떨린다. 되게 뭐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아, 종호의 다이어트 비결이요? 제가 살을 뺐는데, 저는 뭐 굶고 막 그런 걸로 안 하고,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건 먹고, 적당히 먹고,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춤을 계속 꾸준히 추다 보니까 유산소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을 때는 헬스장을 자주 가면서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랑 같이 병행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요. 아, 공공 제 친구들이요. 친구들한테 되게 축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늘 또 아송패 와가지고 또 대위랑 현진이랑 또 같이 또 스케줄 겹쳐가지고 보자마자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뮤뱅에서 또 보민이 만나가지고 보민이도 축하 많이 해주고, 되게 친구들이랑 얘기 많이 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대위는 되게 축하를 되게 밝게 잘 해줬다기보다는 되게 축하를 밝게 오자마자 막 노래 불러주고 막 그랬고, 현진이랑 보민이는 되게 약간 약간 츤데레처럼
해줬던 것 같아요. 또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축하받고, 에이티니한테도 축하받고, 형들한테도 축하받고, 되게 축하를 많이 받으니까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대위가 치킨 사준다고 치킨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제가 차에서 자는 바람에 못 갔어요. 되게 아직도 생일 축하한다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멤버들한테 무슨 선물 받았냐고요? 멤버들한테는 케이크 일단 받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울산에 내려왔으니까 아직 선물을 못준게 아닐까. 또 숙소 들어가면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이, 설마 안 주겠어요? 형들인데. 아,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맞아요. 그 노래인 것 같아요. 지금 차트 1등인 노래. 어떤 케이크냐면, 밑에는, 아, 되게 약간 초코 크림이 얹어져 있는 케이크였어요. 되게 잘 꾸며져 있고, 약간 그런 케이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다. 이렇게 댓글만 보고 있어도 되게 힘이 나네요. 되게 진짜. 진짜 행복하다. 약간 저는 되게 데뷔 전에도 그 생일이었을 때 팬분들이 축하해 주셨을 때 너무 좋았는데, 데뷔하고 나서 생일을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한마디로 되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 이게 웃긴 게 제일 먼저 축하해준 형을 되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저희가 어제 팬사인회가 끝나고 울산 출발하기 전까지 연습실에서 그 댄서분들이랑 연습을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멤버 형이 아니라 댄서 쌤들이 먼저 축하를 해줬어요. 아니, 제가 어디 방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생일 축하해야 하는데 저는 멤버인 줄 알았거든요. 댄서쌤이 먼저 축하를 해주셨어요. 아,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제 생일인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또 연습 안무 춤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2시가 지난지도 몰랐고, 시간 보니까 벌써 2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도 쌤들이 기억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의 안무를 또 책임져 주시고, 또 저희랑 든든하게 무대를 같이 서주시는 또 비비트리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요? 빰빰빰빰빰빰
태어나줘서 고맙다고요. 감사합니다. 벌써 하트가 100개가 넘었네요. 시작한 지 9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지금 이어폰 끼고 하고 있어요. 이어폰 끼고. 알람 보자마자 교과서 닫았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공부도 하면서 제가 어차피 약간 지금 잔잔한 그런 약간 라디오 형태로 하는 거니까 교과서 딱 피고 공부를 하다가 듣고 하다가 듣고 해요. 아직 선물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직 직접적인 선물은 없었고 축하는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또 공복 애들이나 친구들이나 형들이나 뭐 주고 싶으면 주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 뭐 친구들한테 기대를 좀 겁니다. 맞아요. 악동뮤지션 선배님들 노래 되게 다 좋아요. 아, 저녁으로 뭐 먹고 싶냐고요? 저는 휴게소에 들려서 좀 간단한 거를 먹을 생각입니다. 아, 오면서 휴게소를 들렸다고 하는데 자느라고 못 봤거든요. 못 갔거든요. 저녁으로는 휴게소에 있는 음식을 먹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날씨 되게 추워져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요즘엔 후드티만 입어도 추워요. 진짜 꼭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게 입고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생일 소원이요. 저의 생일 소원은 이제 또 연말 시상식이 다가오잖아요. 연말 시상식에서 상한개 받고 싶은 게제 생일 소원입니다. 약간 좀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소리바다에서 퍼포먼스 상 받았을 때 진짜 너무 기쁘고 그랬는데 보람을 되게 느꼈거든요. 보람차게 되게. 근데 이제 이번에도 받게 된다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댓글 읽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되게 오늘의 TMI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까 제가 대기 시간에 차에서 잤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또 TMI가 뭐 있을까요? 일단 TMI는 아, 그거 있었다. 제가 둘다 쉬고 있다 보니까 저도 쉬고 이제 현진이도 쉬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현진이랑 저랑 본무대 하기 전에 처음으로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같이 했어요. 처음으로 만났을 때 얘기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 주고받고, 근데 저는 아, 나 이제 무대 끝나고 나는 바로 출발한다고 우리 이게 마지막 인사라고
MC까지 하니까 고생 많이 하라고. 또 컴퓨터니까 다음 주에 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벌써 3만 분이나 보고 계신다. 혹시 그 미공개 노래를 스포해달라고 하는 게그 저희 마지막 트랙에 있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멜로디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면은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들으셔서 에이티니가 맞춰보는 걸로. 과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엔드 마지막 트랙에 멜로디로만 잠깐 들어간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2020년의 목표요. 2020년에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게 되게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더 성공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리 성공하고 올라가고 하더라도 몸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니까. 몸도 좋게 재미있게 활동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은 노래요. 저는 최애곡은 안개이고요. 근데 이번 곡은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수록곡들이 제가 좋아하던 장르들이에요. 되게 R&B스럽고 발라드 풍의 약간 그런 노래들이어서 Dazzling Light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요. 쫑. 뭔가 귀엽지 않나요? 쫑. 쫑. 쫑쫑쫑쫑쫑. 진짜 즐겨보는 드라마, 즐겨보는 드라마. 제가 또 최근에는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를 다 보고 진짜 감명이 깊어가지고 막 혼자 거실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발 동동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또 이번에 또 제가 보는 드라마가 날 녹여줘. 날 녹여줘라는 드라마인데, 그 지창욱 선배님이랑 권진아 선배님 나오셔서 부른 노랜데, 그거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 또 거기에 또 보민이 나와가지고 그 찾아보게 됐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 좋은 드라마에 친구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고민이 화이팅. 호텔 델루나 OST 중 베스트. 와, 이것 좀 어렵다. 이것 좀 어렵다. 저는 펀치님이 부르시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거미 선배님, 그다음에 10cm 선배님 부른 것도 좋아. 아, 이건 못 곱겠어요.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또 이런 거를 멤버들에게 메시지요. 아, 멤버들에게 메시지. 지금 다 앞에 있는데, 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내가 뭔가, 그때 리얼리티 촬영할 때나, 약간
약간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러워요. 되게 제가 표현이 좀 서툴러가지고, 일단 항상 이런 표현 서툰 동생 두고 웃는 얼굴로 맨날 잘 지내주고, 8명이서 진짜 친하게 잘 지내게 돼서 너무나도 고맙고, 그다음에 항상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친구처럼 잘 대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오래오래 ATG라는 팀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하자. 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빠가 본 영화 베스트 3가 뭐예요? 아, 또 이상하게 남들은 꼭 베스트 영화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걸 꼽아주지 않아요. 그냥 제가 보면, 저는 그러니까 영화랑 드라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예고편으로 결정나요, 저는. 예고편을 보고 이 영화를 볼지 안 볼지를 일단 결정을 해놔요. 그리고 제가 본 영화들은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베스트 3를 뽑는 건 힘들어요. 네, 진짜 뭔가 저한테도 베스트가 있고 싶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냥 모든 영화가 다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고편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고편만 딱 보면 이 영화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뭔가 나랑은 안 맞는 영화일 수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축하를 많이 해주시네요. 아, 조커 봤냐고요? 영화? 나 조커 당연히 봤죠. 조커 봤죠. 타이타닉도 봤습니다. 아이돌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신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아이돌이 되고 나서 아이돌로서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에이틴이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팬 여러분들이 고마워하실 수 있지만 제가 고마운 게더 많죠.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나도 고마워요, 팬 여러분들. 종호 운동 왜 하고 있냐고요? 근육 키우려고? 아, 아니에요. 근육 키울 생각은 없고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 되게 많다고 인바디 측정해도 나와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좀 예쁘게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네 목소리 내 천국 내 편습 평생 듣고 싶어. 저도 여러분들이랑 내 천국 내 편생 같이 있고 싶네요. 종호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요? 아, 이건 좀 고민된다. 이거 전에 뭐 어떤 거할 때도 되게 못 골랐었는데, 저는 선물이든 어떤 선물이든 다 선물이라는 건 좋은 의미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정의한다기보다는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이렇게 잠깐이나마 팬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멋있게 종호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또 이제 첫 정규 앨범 활동한 지 이제 일주일이 막 지나가는데, 활동 기간 동안 소통도 많이 하고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저는 이제 그럼 들어가 볼게요. 진짜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만들어요, 에이틴이. 그럼 안녕. 안녕.